얼마 전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말하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6살 현진이의 사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진이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며 발버둥 치는 현진이를 붙잡고 매일 소독을 하는 엄마와 아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으로 먹을 수도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아온 지 벌써 6년째입니다. CJB 뉴스를 통해 현진이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되자 도움의 손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30여 명의 임직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현진이에게 꼭 필요한 각종 생필품과 음식들을 골고루 챙겼습니다. 353만 원의 성금과 각종 물품들을 전하며 현진이가 하루빨리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튼튼하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현진이를 위해서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는 현진이를 돕기 위한 걷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기부금이 쌓이는 빅워크 운동에 1,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대거 동참한 겁니다. 지금 9만 3,000보 정도 걸었고요. 지금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건강도 챙기고. 일주일 동안 무려 5천만 보를 걸어 500만 원의 값진 성금을 전해왔습니다. 조금이나마 현진이의 치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현진이를 생각해 주는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응원해 주기 때문에 꼭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현진이네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나 ARS 전화를 통해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아주시면 현진이네 가족에게 큰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